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도내에서도 급식 조리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내일부터 사흘간 파업에 돌입합니다. 당장 학생들의 급식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먼저 박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급식 종사원들은 음식을 조리하고 학생들에게 밥을 떠주며 배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는 학교 식당 운영이 중단됩니다. 급식조리사와 돌봄 전담사 등이 사흘간 전면 파업에 나서는 겁니다. 파업 인원은 3,500여 명. 도내 학교 식당 종사자의 절반 이상입니다. 학부모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빵과 우유를 전체적으로 나눠준다고 했지만 영양이 결핍된 상태의 그 식단으로 한 끼를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했고요. 전북교육청은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주로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참케 하거나 빵과 음료 등 대체 식품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내부 직원들이 정상 급식에 투입을 되려고 하면 그런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음식을 주문을 하거나 그런 것도 다 부당 노동행위가 돼요. 함께 파업에 나선 방과 후 돌봄 전담사들의 공백은 교직원 등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운영상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